출근했고 지금 일지 쓰고 있어요. 오늘 퇴근하고 친구 만나러 갈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면서 마라탕 먹기로 했어요. 퇴근하고 만나러 갈게요. 먹겠습니다. 진짜 많다. 난 이사 갔는데. 어? 어디? 우리 꼬바로 왔나? 괜찮나? 얼마나 잘라? 조사도. 조사도? 애기야?
여기가 어디 파는 거야? 가방 뭐야? 임신한 구슬. 아니 거미가 공을 던지네. 누룽지랑 계란. 계란이 더 무거운 것 같아. 빨리 집에 가서 밥 먹을 거예요. 빨리 집에 가자. 따라라따.
하는 법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지도 않고 제가 당했던 플러팅인데 어느 날 상이 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손해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말로 한 게 아니라 그 향을 이용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언제나 같죠? 소인들이 그냥 갖고 싶었어. 잘했어. 자, 그러면 이런 세호에게 우영이 다시 고백을 합니다. 아, 우영아. 차차차. 이게 뭐지? 이미 생각 붙여야 됐다. 자, 떨어졌다. 이게 뭐야, 서준아? 선생님 연결시킨 거. 나 못 움직이잖아. 팔, 여기 한쪽 팔은 움직일 수 있잖아. 한쪽 팔밖에 못 움직이잖아. 그런데 왜 코에 대고 있지? 무거워서. 코 풀고 싶은 거야. 아, 야, 됐다. 진짜 얼마 안 넣었다. 소순아,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 배가. 팔꿈치 연결해줬다. 아, 서준아, 자자, 우리. 이따 핫도그로 싸울 거자. 얍! 얍! 자! 알겠어. 얼른 집에 가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일하고 있고 지금 특별활동 하러 간 사이에 뭔가 미술 마무리하고 있어요. 날이 너무 더워지고 있어. 빨리 하고 쉬려고요. 초스피드로 하고 싶지만 손이 따라주질 않아. 어제는 날씨가 진짜 더웠는데 오늘은 뭔가 흐린데 더운 날씨? 습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짜잔, 이렇게 마무리해서 완성했고 저는 이제 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계란말이, 김치볶음, 밥.